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아침입니다. 지금 이제 어제 또 행사를 무리하게 마치고 오늘 이제 또 와인 심사를 하러 가는 날입니다. 비가 엄청 오네요. 바로 앞이라서 비를 좀 맞으면서 이제 와인 심사하러 갑니다. 네. 심사장이 저기가 이제 아시아 와인 트로피 2022년 이고요. 이번에도 또 이렇게 또 참가하게 돼가지고 또 한 3,500종의 와인들을 심사하게 됩니다. 그래가지고 엄청 마십니다. 네, 마시고 또 많은 전문가분들 한 해외 한 22개국에서 한 130명 정도의 이제 와인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또 예, 저는 이제 제 본캐 이제 일하러 갑니다. 예, 여러분들 함께 가보시죠. 지금 여기 친구는 What's your name? 앤드류. 앤드류고요. 이제 몰도바에서 이제 온 와인 심사위원입니다. 와인 메이커이기도 하고요. 오늘 이제 같은 조 이제 팀 일원으로 해가지고 함께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 저 옆자리에 있게 됐네요. 지금 이제 한국에는 이제 수입되지 않는 와인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제 이제 와인 이제 블라인드 테이스팅 했어요. 거기서 이제 안드레에 있는 와인이 또 이 블라인드 대회에서 또 우수한 성적을 뽑혔습니다. 그래서 아마도 안드레 와인들이 이제 한국에서 조만간 만나지 않을까? 네, 그렇게 싶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저희 오늘 또 와인 하면은 또 빠질 수 없는 분이죠. 네. 저희 같은 팀 좀 조 리더로서 지금 또 심사위원 또 제 대선배님으로서 지금 계신 정하본 소믈리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. 오늘 와인 심사하러 오셨는데 오늘 10년 차 네. 어떠십니까? 안녕하십니까. 저는 현재 수프텔 앰버서더 서울의 식음 총괄 디렉터로 근무하고 있고 또 한국제소믈리에협회의 수석 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하본입니다. 제가 감개가 무량한 게 벌써 아시아 와인 트로피가 10년이 됐고 제가 1회 때부터 왔으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시아 와인 트로피 명실상부 아시아에서 세계 양조기구인 OIV가 인정하는 유일한 아시아의 큰 국제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섹션이 나눠서 오늘 섹션 첫날의 3일째 마지막 날인데 보시면 굉장히 국제적인 해외 저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의 와인 시장이 작년에 드디어 이제 5억 달러를 넘었는데 아마 그 5억 달러를 넘기는데 안 보이는 곳에서 이런 아시아 와인 트로피의 저력들이 아마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너무 또 항상 말씀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맨날 배웁니다. 그래서 오늘도 심사할 때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. 네네. 네. 반갑습니다. 오늘 뭐 와인도의 곽선영 대표님과 저희가 한 팀이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. 곽선영 대표님도 지금 와인도에서 정말 다른 샵에서는 시도하지 않는 정말 다양한 와인들을 테이스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와인이 필요하실 때는 왕십리에 와인도로 가십시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지금 이제 제가 안쪽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. 저희 이제 테이블에서 이제 와인 테이스팅을 시작하게 될 건데요. 또 너무나도 또 유명하신 또 심사위원분들과 함께 제가 이제 이제 시작하게 될 것 같고 오늘 오전 오후 합쳐가지고 한 그래도 한 2시까지는 아마도 테이스팅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와인부터 이제 시작할 건데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와인 마셔야 될 때입니다. 이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와인이 이렇게 나오면은 저희가 이렇게 태블릿에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와인 점수를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뭐 색, 향, 맛 이래가지고 와인을 평가하게 되고요. 그 기준의 점수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그랑골드, 골드, 실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와인을 이제 평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보통 이제 와인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랜덤으로 나옵니다. 이제 어떤 지역, 어떤 품종, 어떤 이제 와인이 나올지는 이게 절대 알 수가 없는데 오늘 첫 번째 플라이트가 이제 스파클링 와인이에요. 이건 너무 축복입니다. 오늘 이렇게 이제 쭉 이번 플라이트를 계속 이제 스파클링 와인들 이제 그 국가별로 스타일별로 이렇게 조금 좀 다양하게 이제 심사를 하게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저는 또 계속 다음 와인들 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
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와인들이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고요. 저는 이제 뭐 앞으로 또 계속 끊임없는 와인들 심사하고 다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긴 이렇게 와인 테이스팅이 이제 마치었습니다. 수많은 이제 와인들을 테이스팅 하다 보니까 저도 이게 은근슬쩍 이게 취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테이스팅 하다 보면은 조금씩 이제 잔 맛과 잔 향을 테이스팅 하다 보면은 은근히 이제 이게 알코올이 좀 올라오기도 합니다. 근데 어쨌든 최대한 더 좋은 와인들 이제 숨은 보석들을 찾기 위한 이 객관적인 와인 평가가 이런 국제 와인 심사 이런 품평회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. 오늘 무사히 이제 와인 심사를 마치게 됐고요. 저는 다시 이제 올라갑니다. 이제 올라가서 또 더 좋은 컨텐츠로 더 재밌는 이제 유익한 와인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 저는 또 올라가서 뵙겠습니다.